안녕하세요. 이박사 아카데미 지혜 영어입니다. 지혜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네, 꼭 먹고 알 먹고. 네, 오늘은요. 예, 우리 헬렌 켈러.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표상 중에 하나죠. 헬렌 켈러 님의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예,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눈이 보이지 않고요,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도 할 수가 없죠. 예, 이세 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되시고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어떤 영감이냐? 희망의 영감. 네, 오늘의 글도요. 예, 우리 헬렌 켈러 누님의 진짜 그런 글입니다. 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no vision. 아, 네. 보겠습니다. The only thing, D입니다. 오가 왔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요. 예, D입니다. D. 예. 아시죠? 예, 모음 앞에 THE는 더가 아니라 D다.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Yeah, worse than being blind. Being blind 아시죠? 예, 이게 맹인이죠. 보이지 않는다. Being blind. Blind.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맹인인 거죠. 맹인이 되는 것보다 더 worse한 것은 뭐냐면, the worst. 나쁜 거죠. 예, bad의 비교급입니다. The worst. 예. 최상급은 worst. 예. 네, blind. 아시죠? 예, blind. 예, 눈을 감다. 맹인이다. 보이지 않는다. 요 블라인드는 우리가 활용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블라인드 데이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팅 있잖아요. 누가 나올지 모르는 데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 남녀가 만나는 거 이걸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시음 같은 거 하는 것도 예, 눈 감고 어느 게 맛이 좋지? 이런 거. 뭐나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그다음에 또 우리 면접도 요즘에 블라인드 테스트 많이 하죠. 예, 모든 그 인적 정보를 빼고 예, 오로지 예, 그 인터뷰만으로 하는 걸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여튼 being blind 이거 blind 예 이거 맹인이 되는 것보다 더 worse한 것은 뭐냐면 is having sight 예 having sight 시각 sight 보는 거죠. 예 시각은 있지만 having but no vision이다.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이 없는. 그러니까 맹인보다 자기가 이제 맹인이잖아요. 예이 맹인보다 더 worse한 것은 나쁜 것은 뭐냐면 시각은 있으나 볼 수는 있으나 but 비전이 없는 것이다. 아, 네. 이 비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트과 비전이라는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사이트는 그냥 보는 겁니다. 예, 물리적으로 보는 거.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 거. 예. 그거를 사이트라고 하고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거. 비전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뭐 보이지 않는 미래상, 그죠? 미래의 어떤 목표, 이제 그런 거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도 틀립니다. 한자로도 이 사이트 요거는 볼 시자라고 씁니다. 볼 시자. 이렇게. 예, 직직직 이렇게 볼 시자. 예, 요거는 시청입니다. 시청. 예, 이제 물리적으로 보고. 청 듣는 거, 네, 시청한다 그러죠.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 볼견자라고 합니다. 볼견자. 예. 그다음에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거를 예, 견문이라고 들을 문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요, 들을 수 없는 거를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견문하고 시청하고는 틀립니다. 예. 견문은 넓힌다고 하고요, 시청은 그냥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거죠. 책을 보는 건 우리 견문을 넓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상력이. 예. 그래서 이제 비전하고 사이트는 틀립니다. 당연히 그냥 볼수 있다. 이거 맹인이 아니다. 뭐 이게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 예.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린? 예, 보통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상상력. 또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그래서 그런 상상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미래를 이렇게 보는 걸 우리
설정하는 것을 우린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예, 비전. 궁금 아시죠? 이 비전이 왜 중요하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행동의 동력이 되죠. 아, 내 미래에 이런 아름다운 목표가 있다. 아름다운 이런 미래상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걸 이제 항상 그리고 있으면, 예, 그걸 보고 있으면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네, 오늘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요. 또 항상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그죠? 예,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비전은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예.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좀 어려움도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그다 비전의 중요성을 다 얘기하죠. 예.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 있으신가요? 예. 비전도 여러 가지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땐제 비전은 통일 코리아입니다. 통일 코리아. 예. 이 한반도의 통일. 아, 통일됐을 때그 생각을 하면 아주 짜릿해요. 예. 우리 진짜 예, 지금 같은 이런 냉전 체제가 아니고요. 예, 통일이 돼서 진짜 저 만주 이 진짜 그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철이 기차가 연결이 되고요. 우리 자손들이 하고 예, 기차 타고 만주도 가고 유럽도 가고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예. 그게 이제 제 비전이고요. 근데 뭐 직업적으로는 뭐 지금 가는 회사를 뭐 100년 가는 회사로 지금 만든다. 예, 그런 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대자유인이 되겠다. 걸림, 얽매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다 지금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비전을 생각하면요. 진짜 그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일에 하루의 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헬렌 켈러 누님께서도 이 비전을 강조하셨습니다. 본인이 비록 사이트는 없지만, 나는 이 비전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되시라 보고요. 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no vision. 네, 비전이 중요하다. 반드시 having vision 해라. 라는 헬렌 켈러 누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라처 초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